안녕하세요, 타주엄마예요. 오늘은 만들기 정말 간단한데 정말 맛있는 반찬 청경채 볶음 푸드링 만들어 볼게요. 청경채 한 팩의 무게를 달아보니 350g입니다. 꽤나 큰 청경채 6포기의 양이에요. 청경채는 잎사귀를 하나씩 떼는 것보다 이렇게 포기로 크게 자르는 게 식감이 더 좋고 사이사이에 간이 배어 더욱 맛있어요. 큰 건 4등분, 작은 건 2등분 합니다. 지저분한 뿌리 쪽은 얇게 잘라버리고 반만 칼집내고 잎사귀 쪽은 손으로 뜯어주세요. 칼로 잎사귀 끝까지 잘라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잎사귀가 조금씩 잘려나와 안 좋더라고요. 이제 깨끗이 세척해 올게요. 그리고 데칠물은 미리 올려 끓여주세요. 그래야 세척 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. 청경채를 깨끗이 3번 씻어줍니다. 사이사이에 흙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세척해주세요. 물이 팔팔 끓고 있네요. 세척한 청경채를 다 집어넣어주세요. 넣은 직후부터 1분 삶아주시면 됩니다. 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. 청경채가 이렇게 흐물해지면 불을 끄세요. 뜬 채로 다 건져낸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. 찬물에 헹구면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므로 헹구지 말고 그대로 담아두세요. 채반에 넓게 펼쳐 열기가 빠져나가도록 합니다. 마늘 열알을 큼직하게 잘라준 뒤 칼면으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. 그리고 칼로 굵게 다져줍니다. 상단에 공심채 볶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마늘을 잘랐었어요. 감자 전분 한 스푼, 물 3스푼을 넣고 전분물도 미리 만들어주세요. 웍에 식용유 5스푼 정도 넉넉히 둘러주세요. 식용유가 넉넉해야 맛있어요. 예열한 뒤 다진 마늘을 다 집어넣고 노릇노릇할 때까지 볶아줍니다. 마늘 향이 올라오고 노릇노릇해지면 청경채를 집어넣고 소금 5꼬집 정도 넣어주세요. 야채 볶음엔 소금 간을 해줘야 야채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. 10초 정도만 빠르게 볶아주세요. 이제 굴소스를 크게 한 큰술 넣어줍니다. 센 불에서 빠르게 30초 정도 볶아주세요. 놔두면 야채에서 물이 나와 간이 싱거워지고 맛이 없어지므로 전분물 3큰술을 넣어 물이 안 생기게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양념이 끈적하게 재료에 착 달라붙어 간이 유지가 되고 더욱 맛있습니다. 센 불로 빠르게 끈기가 생길 때까지 10초 정도 볶아줍니다. 이제 불을 끄고 참기름 1분의 1 스푼 넣어주세요. 깨소금도 조금 뿌려줍니다. 잘 버무려주세요. 굴소스가 들어갈 때는 참기름을 넣어줘야 더욱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. 이제 접시에 덜어줄게요. 보기에도 양념이 청경채에 골고루 착 붙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. 청경채 하나 집어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와, 정말 맛있어요. 식감은 아삭아삭하고 청경채 사이사이에 간이 골고루 잘 배어 그 맛이 일품입니다. 만들기도 너무너무 쉬워 이건 매일 해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셔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